자, 우리 저 남성 듀오, 우리 그 투송 플레이스. 네, 우리 저 송은희 씨가. 네. 자, 지금부터 한번 메뉴 한번 시작을 해보죠. 네, 아주 간단합니다. 네. 그냥 이걸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데치면 여기 좀 야들야들해져요. 그래서 야들야들해진 상태의 조랭이 떡과 어묵을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. 아, 그리고 이제 불이 약간 예열되는 사이에 이 소스를 제가 한번 요거를. 이거 언뜻 보면 딸기잼 같거든요. 네네. 조금만 넣고. 꿀을 좀 많이 넣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를 만드는 거죠. 맛 한번 봐. 전문가 같은데요. 됐습니다. 딱 됐습니다. 이게 양념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요거에서 적당히 바를게요. 꿀을 넣은 게 좋았어. 꿀을 넣은 게. 이게 그 유명한 햇빛 두 개다라는 거죠? 예, 예. 야, 근데 맛있어요. 이게 그 유명한 이름 잘 쳤죠? 햇빛, 이름 잘 쳤죠? 이름 잘 쳤는데 햇빛 두 개다. 예, 예. 요거 드세요. 요거. 안탕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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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? 맛있다. 맛있어. 맞죠. 네. 꼬치 아줌마, 꼬치 아줌마, 예. 네. 일단 맛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. 성규 씨 어때요? 아, 진짜 맛있는데요? 네. 아, 진짜 맛있어요. 햇빛 두 개도. 공형진 씨, 네. 어때요? 네. 맛있네요. 맛있고요. 뭐 이거는 그 뭐 술안주 먹어도 될 것 같고. 아, 술안주. 아, 술안주로도 괜찮아요. 간식도 뭐 네. 남녀노소 다 어울릴 것 같고. 정준 씨 어때요? 맛은 괜찮죠? 괜찮네요. 이게 진짜 그 송은 씨 말대로 이 그 추억을 생각나게 떠올리게 하는 그 야식의 어떤 그런 느낌과 이 새콤달콤함이 아주 잘 어울렸어요. 박미선 씨는 어떻습니까? 저 지금 세 개째예요. 오. 그러니까 햇빛 두 개 달라니까. 네. 근데 약간 맵기만 저 매운 거잘 못 먹거든요. 예. 꿀이 들어가서 약간 고급스럽네. 맛이. 그죠. 네. 자, 송은희 씨 과연 이 햇빛 두 개 더 네 분 이상이어야 성공이 되는데. 네. 과연 하나, 두, 셋. 오. 3일나만 안 드네요? 안 드. 아. 만장일치! 아, 갑자기 들으면 들었어. 3일나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. 아, 예, 예. 아, 너무 맛있으면 드는 거야. 예, 예, 예. 자, 이렇게 해서 송은희 씨!